음력 8, 9, 10월 달에 외국으로 갈 일이 많다라고 해요. 좀 좋나요, 가면? 아마 갔다 오면은 대박 나겠죠. 이번에는 네. 원숭이띠 운세를 한번 원숭이띠 운세를 볼 건데 30 살이 되신 분들부터 와. 서른 살의 원숭이띠, 임신생의 원숭이띠 이분들은 대운이 들어왔어요. 네. 대운이 들어왔고 성주운도 들어와 있고 네. 천신의 운도 들어와 있고 네. 그러면 동자운이라 해서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또 애군이 나한테 덜 따라붙겠다, 내 몸주에. 어떻게 보면 애군 자체가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게 덜 붙는 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에 서른 살 임신생 원숭이 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인데 올해 연도에는 그래도 나한테 그런 것들이 조금 걷어지고 조금 비켜나고 그리고 나한테 대운, 성주운, 천신의 운, 동자운 이런 운들이 많이 들어온다. 역시 이분들도 홍수맥이 좀 하셔서 풀고 가셔야겠어요. 역시. 그렇다면 더 좋은 네. 2021년도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실 것 같고 네. 이분들도 부설수는 조금 있으나 망치수는 조금 있으나 그래도 나한테 귀인이라도 따른다. 그래서 내가 말조심만 조금 한다면은 이분들은 그래도 올해 연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낫겠다. 그리고 좀 시험 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다음 네. 두 번째로 42. 대체적으로 원숭이 때가 운이 좋네요. 이분도 42살에 경신상의 원숭이도 대운이 들어오고 성주운도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귀인도 또 들어오고요. 이분들이 원숭이 때가 대체적으로 다 좋네요. 귀인이랑 대운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안 좋아질 수 있긴 있어요. 네. 그래도 조상님이 날아갔다가 붙잡지만 않으면 그래도 큰 운은 대운 들어오면서 성주운 들어오면서 귀 붙어서 내가 어려운 고비는 넘어가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가진 것에서 만족해서 좀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좀 물어보기라고 우리 같은 제자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이렇게 뭘 풀 거 있으면 풀어가면서 한다면은 분명히 이분들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4. 54살의 무신 네. 원숭이띠 이분은 머리가 되게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말을 잘한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돈을 번다 그런다면 사업을 갖다 확장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4살의 원숭이띠가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그만두고 접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물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접는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물이 약해요. 원숭이 때가. 그래서 됐었으면 딴 사람 말하는 거 현혹되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내 주장이 강해진다. 무신생 원숭이 띠. 그러니까 말조심 어디로 가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4살의 무신생 원숭이 때가 음력 8, 9, 10월 달에 외국으로 갈 일이 많다라고 해요. 좀 좋나요, 가면? 아마 갔다 오면은 대박 나겠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네. 대박 나야 돼요, 같이. 예,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같이 대박 나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